옆을 밀어. 그렇지. 너 갈 수 있으면 더 가. 조금씩. 어. 머리 아주 가가지고 뒤로 가버려. 뒤로 가. 옆으로 밀어. 그래서 할머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옆으로. 힘들어. 그냥 가도 돼. 진흙깨비잖아. 응. 귀 이쁜 거 봐라. 진짜. 할머니 나오셨어요? 한번 보려고. 아,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. 그거 너무 멋있어? 네. 이 사진 찍으면 뭐 화면에는 이쁠 거야. 이. 네. 나무 큰 거. 원래 작은 나무였어요? 요만한 거 갖다 쓴 거지. 작은 거. 너는 이걸 좋아하는 거야? 맛있어. 얘는 엄마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. 응. 피자야 피자. 응. 되게 쫀득쫀득해. 가만 있어봐. 여기다 놔? 엄마 줄까? 아니. 맛있어? 그거 언제 먹었대? 난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. 나 먹었는데? 그냥 산 거야? 가자고. 가보자 그거. 쇼? 가라 볼래? 가자. On each day I feel like giving up. I pray you find a reason to hold on. Even one thing that can make you smile is a prayer answered, this I know. For each day you've lived is all by grace, so I know that grace still holds you here. Even hey, Gordon. 거기 그렇게 뭐지? 골드. 와 너무 귀엽다. 그치 진짜 귀엽다. 이거 거기서 보면 골드. 아 이거 예뻐. 진짜 서운하네. 아 언니 나와봐. 아 나 진짜 서운해서. 너무 해봐. 골디야. 아, 골디야. 야, 나한테도 와봐. 아, 시끄러. 나 죽나 진짜. 왜 나한테 안 오는데? 너 원래 나 좋아했었잖아. 언니 싫어진 거 아니지? 언니가 잘해줘. 근데 어떻게 더 잘해줘야 돼? 너무한 거 아니야? 언니 딱 봐봐. 아 진짜 큰 언니만 좋아하고 난 서운하게 진짜로.
장갑은 버리고 가시게요? 장갑. 어쩐지 손이 신이 저렸다. 우측에 가려 그래. 가능해? 길 잃어버리면 우리 점심 못 먹어. 안녕하세요. 골드의 눈빛이 양을 잡을 기세인데? 양이 아니고 염소. 골드 양 처음 보지? 염소라고. 골드야. 골드야?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. 아마도 전쟁 같은 산책. 아이봐 되게 컸어. 너무 많은데요? 너무 많아 엄마. 안 많아. 아 많다고. 우리 때 너무 클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볶아갖고 뭐 한지 먹을 집갖고 썩는다고 쬐끔쩍 집어가라 그러고 소리. 차에 시간이 꽉 꽉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윙 후진해서 여기로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. 많이 힘드신가요? 힘드네요. 날개는 해수면 모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. 저 아저씨 아까 전에 본 아저씨인데? 다들 한 바퀴 찍고 돌아오는구나. 괜찮으신가요? 괜찮아 보이시나요? 아 진짜 왜 패딩 해놔 지금? 땀뻥이야 땀뻥. 나 너무 더워서 미치겠어. 아 말끔하게 와가 나한테 아 미치겠네. 눈이 오는데. 아 저는 지금 제 몸은 한여름이에요 지금. 아우 더워. 아우 씨 어떡하지? 되게 달아야 해. 너 공동 먹어봤어? 아니. 진짜 맛있어.
떡볶이 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? 네네. 제 주문 들어왔어. 두 번 먹는 거는 찐이잖아. 네, 찐이죠. 말 아껴야지 또 생색낸다고. 따님이 해주신 떡볶이 맛이 어떤가요? 좋아요. 그러니까 또 이상으로 맛없음 해달라지 않아요. 떡볶이가 좋아요. 왜? 그냥. 김치 볶음밥이 좋아요. 왜? 그냥. 무슨 일이죠? 아니, 뭐 하고 있어? 물 끓는 거 기다려야 돼요. 우리 대추로 우리. 엄청. 대추로 저기 하잖아. 그, 양념을 다 키잖아. 나는 끓는 물에 넣고 지금 끌까요? 이거 마음대로 하세요. 이거 너무 추억적인가? 방장만 넣어. 나 맨날 방장이야. 세상에 봐. 뭔지 알지? 그게 근데 또 밤에 늦게 부르잖아. 장장님만 집합 챙긴단 말이야.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. 애들 그 떠들지 않게 하고 자게 하라고 그런 거 시키거든. 아, 내 새끼들 막 안 들어. 너무 잘하고 하면 불 다 꺼지면 킥킥거리면서 다른 거 원래 그런 거야. 이모랑 이불 속에서 한 이불씩 자면서 킥킥거리고 하빈이 빨리 앉아 하면 킥킥거리고 우리 맨날 그랬어. 맞아, 그게 재미잖아요. 내가 어릴 때 그거 몰랐어.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느라고. 맞아. 애들 막 킥킥거리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. 나 진짜 너무 미안하네. 혹시 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미안하다. 내가 내내 미안했어.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도 조용히 하더라고. 막 그래가지고 미안해. 그게 재밌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어릴 때는. 내가 알잖아 엄마 나 고지고대라는 거. 뭔지 알지? 맨날 애들 조용히 하라고. 정자 자세히 조금 힘들어지니까 또 혼내니까 정자 똑바로 하라고. 자세 똑바로 해. 그래서 친구가 없구나. 친구 몇 명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. 찐친 찐친. 근데 후공 어디였어? 태영아 보고 있니? 한 명. 은지야 예선아. 세 명. 사랑한다. 남아 있는 친구. 은지 언니 예선이 언니는 이걸 아직 이 정체를 모르잖아.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. 너 말대로 내가 알리는 것도 좀 그런데 괜히 반항하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까 봐. 농장 알바다. 이 모든 것들은 농장 알바다. 할배살 다 왔어. 칭찬해야 돼, 저거. 맛있게 잘 먹을게. 감사합니다. 지금 잘 먹니? 좋습니다. 멈춰! 콜라 당첨됐어. 고마워요. I'll be the voice inside your head. I'll be the rain.